저는 인천의 얼굴. 네, 오늘 선배인 인천을 함께할 박수민인데요. 네, 오늘은 제가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는 컨셉으로 네, 섬으로 여행을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행을 함께할 오민지입니다. 저희 오늘 어디로 여행 가시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 아직 수민 씨 그거 저한테 안 알려주셨잖아요. 네, 저희가 오늘 갈 섬은 삼형제 섬 바로 신시모도입니다. 지금 딱 우리 걸은 지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 30분? 이 정도밖에 그러게. 안 됐는데. 벌써 진짜. 여기 이제 아, 딱 올라가면 왠지 바다가 딱 트이면서 보일 것 같지 않아? 지금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올라가면 딱 보이겠다. 우리 이제 헤비한 산만 다 우리 같이 히말라야 한번 갈까? 그럼 한번 가야지. 네, 히말라야 한번 가야지. 오, 수민 씨 우리 여기 다 온 것 같아. 와! 너무 좋아. 오! 걸어온지 얼마나 정도 됐죠? 한 30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우리 막 손잡고 막 노래하고 버찌도 보고 이러면서 진짜 여유롭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산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완만한 그냥 언덕길로 올라왔는데 벌써 이런 풍경이 펼쳐졌네요. 저거 까만 가면 아, 이거 봐요. 여기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 염전이래요. 염전이라면 소금 만드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소금을 만든다고 하는데 숨씨 소금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염전에서 만들겠죠. 저도 만들어본 적은 없어요. 전 지금 염전을 처음 봐요. 아니 여기서 염전 체험도 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사장님 가서 만나보고 우리 체험 한번 해봐요. 지금 한번 하러 가볼까요? 네. 저기 사장님 계신 것 같은데? 사장님! 저희 여기 들어가도 돼요? 네. 저희 여기 들어가도 돼요? 아, 이거 좀 체험하고 싶어서? 네. 네. 저희 이거 염전 체험하러 왔어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밀어야 돼. 아. 이거. 어이? 저희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걸로. 네, 저도 하나 주세요. 네, 이렇게 밀고 다니면 네. 나 하는 대로 해 봐요. 네. 저희가 그러면 밀면서 한번 경주해봐도 돼요? 한번 누가 잘하는지 네. 한번 봐주세요. 네, 사장님이 저희가 누가 이겼는지 네, 한번 판단해주세요. 네, 내가 뒤 갈게. 네. 아니 이 친구는 여기 넘어갔잖아요. 자 이랬으니까 이거 소금 한번 먹어봐야지. 아 네 좋아요. 우리 소금은 달어. 정말요? 이게 금방 우리가 맸잖아. 달다고요? 이게 어떻게 소금이 달아요? 이게 달어 먹어봐. 이거 쓴 게 없어 그렇게. 이거 막 뜨고 그럴 것 같지? 응? 신기하지? 이게 우리 소금이 장점이요. 금방 금방 녹고. 진짜 안 써요. 이거 갖다 금방 지금 삼겹살 찍어 먹어도 아무 없어. 이거 완전 그래, 삼겹살 네. 찍어 먹으면 딱이겠네요. 제가 아까 사장님하고 사이좋게 소금을 네. 모으다가 여쭤봤는데 여기 이제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체험을 이렇게 염전체험 저희처럼 할 수 있다고 해요. 아 네. 정말요? 예 네, 있어요. 그러면... 오신다면 이거 허라면 아무 때나 시간 그냥 안 따지고 이 물건 있을 때는 허라 그래요. 저희 네. 그러면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이곳 염전으로 놀러 오시라고 많은 분들께 구호 한번 해볼까요? 신시모 보드로 놀러 오세요. 재밌는 염전 체험이 있는 신시모 보드로 놀러 오세요.